나라님께 진상하던 불로초 황칠이 들어있는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한 막걸리. 이거 좋은데?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하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 저기 뒤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둥천동에 있는 SBS 공교리입니다. 이곳에서 SBS 좋은 아침이 녹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제 아내는 50대와 40대 건강한 부부를 위해서 뭔가 또 한술 배우러 왔는데, 저도 지방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간에 좋은 음식이 뭔지, 또 간에 좋은 운동법은 뭔지, 또 우리 뭐가 이렇게 우리를 피곤한 건지 그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이찬원의 팬 여러분들, 이찬원 씨 SBS에서 자주 봅시다. 어? TV 조선 이제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나랑 SBS에서도 보고, KBS에도 보고, MBC도 보고, 종편에서도 보고, 다양하게 봅시다. 이찬원 만세, 이찬원 팬카페 만세, 황신 막걸리 최고, 싱글즈 시오로 최고입니다. 나라님께 진상하던 불로초 황칠이 들어있는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한 막걸리. 이거 좋은데?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하자. 나라님께 진상하던 불로초 황칠이 들어있는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한 막걸리. 이거 좋은데?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하자. 나라님께 진상하던 불로초 황칠이 들어있는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한 막걸리. 이거 좋은데?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하자. 나라님께 진상하던 불로초 황칠이 들어있는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한 막걸리. 이거 좋은데?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하자. 나라님께 진상하던 불로초 황칠이 들어있는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한 막걸리. 이거 좋은데?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하자. 나라님께 진상하던 불로초 황칠이 들어있는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한 막걸리. 이거 좋은데?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하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 찬 그렇습니다. 우리 이찬원 씨, 우리 KBS 뭐 부부의 명곡이나 전국 노래자랑에서 꼭 보자고요. 뭐 다른 방송국에서 자주 봐도 되는 거고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딴 거 없어. 사인 받으려고. 그리고 칭찬해 주려고. 자, 우리 이찬원님의 싱글즈 화보를 그것만 보고 싶다는 분이 많아서 제가 그것만 따로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싱글즈 화보에서 이찬원은 천재적인 기억력의 소유자. 이찬원은 타고난 명석함을 배려심으로 치환시킨다고 소개했습니다. 나라님께 진상하던 불로초 황칠이 들어있는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한 막걸리. 이거 좋은데?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하자.
나라님께 진상하던 불로초 황칠이 들어있는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한 막걸리. 이거 좋은데?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하자. 나라님께 진상하던 불로초 황칠이 들어있는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한 막걸리. 이거 좋은데?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상암동에 있는 채널 A 방송국에 와 있습니다. 아, 모든 프로그램, 뭐 아이 콘택트에서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곳에서 제작되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우리 이찬원 씨를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이찬원 씨, 여기서 방송 같이 하자고요. 이찬원 최고, 이찬원 팬카페 최고. 싱글주 화보에서 이찬원은 천재적인 기억력의 소유자. 이찬원은 타고난 명석함을 배려심으로 치환시킨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늘이 영탁이 형 데뷔 15주년이에요. 모두 축하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는 김희재의 이사 선물을 챙기고 심지어 김희재 동생에게 용돈을 챙겨주는 자상한 남자이다. 김희재는 이찬원에게 어떤 친구인가? 12년 만에 만난 옛 친구다. 스타킹을 통해 만났던 희재 형을 벨은 미스터트롯을 통해 12년 만에 제외했다. 예선전을 하면서 희재형은 저를 알아봤다고 하는데 솔직히 나는 못 알아봤습니다. 미스터트롯이 경연 무대이자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어서 내가 상당히 긴장했던 것 같아요. 101명 본선 진출 무대에서도 희재형이 맞나? 설마 김희재? 와 진짜 희재형이네 라고 단계적으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미스터트롯이 마치 TV는 사랑할 식구처럼 옛 친구를 만나게 해준 겁니다. 나라님께 진상하던 불로초 황칠이 들어있는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한 막걸리. 이거 좋은데?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하자. 나라님께 진상하던 불로초 황칠이 들어있는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한 막걸리. 이거 좋은데?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하자. 나라님께 진상하던 불로초 황칠이 들어있는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한 막걸리. 이거 좋은데?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하자.